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입니다. 오늘 지방리 7급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계속해서 문제 없이 말씀만 좀 드리다 보니까 좀 그래서 제가 시간 되면 해설해 드릴게요 그랬는데 해설했습니다. 예, 좀 요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그동안에 나왔었던 그 문제들 좀 예상되는 것에 거의 결정판 정도로 이번에 지방지 7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앞으로 나올 문제, 뭐 지방 요번에 보면 이제 국가직 국어 그다음에 지방직 국어. 그러니까 국가직 국급이 기존보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서 이 문제 출제하는 사람의 성향을 조금 많이 보여줬는데, 그다음에 지방직 국어는 그것보다 좀 난도를 높였죠. 그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좀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제 지방직 7급은 그 국가직 국급, 지방직 국급의 그 모든 스타일을 그대로 좀 모아놓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가장 앞으로 우리가 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야말로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문제가 지방직 국급이다. 특히 이제 올해 문제들 제가 이제 그뭐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뭐점 준비할 때뭐 보면 좋아요 그럴 때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했죠. 2015년 이후로부터의 국가직과 지방직 기출 제발 분석 좀 해라, 분석 좀 해라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분석해서 제대로만 보셨다면은 요번에 이제 지방직 7급 뭐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문제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아주 좀 틀이에요, 틀. 네, 요번에 좀 많이 어려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직 국어보다는 쉽습니다. 그보다는 쉽습니다. 문법만 조금 더뭐 어휘 뭐 지금 요거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자체는 뭐 어려운 거 전혀 없고요. 그죠? 이것도 전혀 없고 생활 영어도 마찬가지로 뭐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화 내용으로 가버렸고요.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순서 뭐 그동안에 낸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았고요. 그 가운데서 이번에 이제 요거 디클라인 요거 때문에 조금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런 식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상은 분명히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지가 되고 있죠. 요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동안 나왔었던 그런 방식이 이제 그대로 좀뭐 보인다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요것이 정답입니다마는 뭐 전형적인 모양이죠. 여기에서 그 특정의 사람의 말을 빌어서 물론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요것이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마는 그죠? 나뭐 요런 얘기 비슷하게 할 거거든. 뭐 이런 독서 얘기 할 거거든. 이 얘기거든요. 근데 독서 얘기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가다가 뭐가 생겨납니까? 역접이 생겨나죠? 연구 들어가죠? 연구 사례 하나 보여주죠? 그죠? 그러면서 설명 계속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거 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지방지 7급 보고 나서는 좀 무조건 어려웠어요. 이제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문법에서만 조금 그렇다면은 이해가 되지만, 독해놓고서 어려웠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건 말이 아니다. 그동안 준비를 조금 잘못했다. 저는 솔직히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게 4번 같은 이런 유형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글쎄 공무원 사실은 약간 좀 수능 스타일 같은 느낌도 들어요. 사실은 요 정도 구조라고 한다면 수능 스타일 정도다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좀 명확하게 보여줬었던 그런 놈이거든요. 네, 뭐 요거 글쎄 난도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요번에 솔버기트 정도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정도. 근데 이제 문제는 1번을 줬다라는 것이 요 정도는 아마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정도는 왜냐하면 어휘 우리 기출의 어휘로서도 꽤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1번의 인캡슐레이트 요거를 좀 줬다라는 게좀 만만치가 않았을 것이다. 요게 이제 그동안 이제 어휘가 제가 난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걱정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의 하나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약간 그 제가 좀 이제 여러분들 어휘 공부할 때 그런 얘기도 하죠. 어근 조심하라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데 요거 이제 보시게 되면 proscribe, prescribe 그죠? 뭐 subscribe 이런 거에 어떤 약간 어근 가지고서 약간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아마 요 단어 외우시면서도 조금 많이 의미에 대해서 좀 명확치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경험하다 보면 프로스크라이브 조금 무슨 뜻이야 그러면 조금 자꾸 주저하는 의미도 사전 찾으면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네, 이제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어근 중심의 이게 단어들이 사실 그렇거든요. 요게 이제 쓰다란 어근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이제 묻다란 뜻이고 요거는 뭡니까? 덩어리란 그런 의미, 모이다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라이브에서 나온 거죠. 요런 식의 단어들의 나열도 요런 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보기 하나하나 만든 것들이 이런 걸 보게 되면 출제하는 사람의 이런 의도가 지금 명확하게 좀 사실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공부의 폭을 좀 넓혀줘야 되는 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 가운데에서 바르게 공부했느냐 이제 그런 느낌 좀 주는 거죠. 예, 문법 같은 거 요번에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이 좀 어려웠을 것이다. 네, 특히 이제 거의 공식처럼 공부하신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보이는 거죠. 하나하나 따져봐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 다음 주에 개강합니다. 필기법이라고 해서 기출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분석해서 강의하고 모의고사 드리고 또 이제 제가 예상 문제 또 드리고 이런 식의 강의를 할 건데 그런 것을 어떤 바탕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한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수동적으로 가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이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좀만 더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시 1번으로 좀 왔습니다. 1번에 여러분 정답은 카운플라지가 좋죠. 그래서 이걸 주면 조금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라 우리 외래어처럼 쓰지 않아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죠. 우리 들어봤죠? 수상한데요. 우리가 카운플라지라고 위장 변형. 특히 우리 남자 친구들은 뭡니까 군대 갔을 때. 그잖아요. 위변장하잖아요. 얼굴 뭐 색칠하고 말이고 그 영어로도 캠플라지라고 이래. 아 여러분들 한국군 하고 있으면 잘 모르시겠군요. 저는 미국군 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거의 외래어처럼 쓰는 건데, 자 요거를 좀 줬어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요 단어는 약간 토익 어휘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현실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했었던 나머지 보기 단어들도 전혀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닌 그런 놈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휘 쪽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독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쪽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요건 여러분들 단문 독해 같은 걸 조금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 흔히 강의하는 것 가운데 논리 독해 같은 거 좀 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좀 듭니다, 사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보기에 있는 단어에 상당한 어떤 주안점을 뒀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논리적인 그런 사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어떤, 그죠? 보기에 있는 단어를 묻는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본문에 있는 미미크리라는 단어를 오히려 여기에다가 조금 더 그죠? 좀 초점을 맞춘 문제가 아닐까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이건 별거 아니죠. 이건 아닌데 오히려 여기 있는 단어가 조금 오히려 더 가치가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미크리가 뭐 흉내라는 얘기죠? 미미크라는 게 흉내내다라는 뜻이니까 말입니다. 이게 그다음 RY가 들어서 명사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기본 어휘에 대한 활용 정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요것은 단문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논리적인 사고를 좀 가져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요거라든지 뭐 요런 단어 뭐 아무튼 요번에 시선을 피하다라고 했을 때 서울시리 이베이드가 전문제 나왔었나요? 아니었었나? 피하다 있고 나왔었잖아요. 네, 우리들의 기억력은 어차피 오래가지 않습니다. 네. 자,
입에 대어서 나오고 요것에 나 지금 헷갈려 버립니다만 저 먹을 수 없는 이라든지 피하다라든지 자 요런 단어가 오히려 좀 기본적인 어휘에 대한 활용이었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능동적으로 내가 문제 출제한다 그러니까 요 문제를 거꾸로 여러분 뭡니까 이걸 빈칸 빼놔도 괜찮은 거겠죠 그죠 요걸 뺀다라든지 아니면 거꾸로 어디 이거 투부정사 목적이니까 요 부분을 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갈 수도 있는 요거는 아주 쉽게 여기를 또 뺄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핵심어가 지금 요 세 개란 말이죠 여기에서 요런 거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또 거꾸로 문제도 한번 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기본 어휘에 대한 활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거를 좀 틀린 친구가 있더라고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 생활용어도 틀렸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 왜 틀렸을까요 이거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뭐 생활에서 어떤 관용 표현이라든지요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그냥 순수한 그냥 대화 내용으로 가버리는 이런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지방직에서 나온 거 본다면은 이제 앞으로 단순하게 대화 내용으로만 가는 것만은 분명히 아니니까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생활용어 문제 좀 많이 좀 여러분들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다. 예, 그게 좀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은 뭐 딜리버를 요거 여러분 요거하고 좀 연관지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도어라는 게 여러분들 뭐 충분히 집집마다 배달이 됩니까?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걸로 그냥 충분히 갈 수 있었던 그런 문제다. 따라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약점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생활 영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좀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이 문제를 나중에 뭐 해설을 듣는 데라든지 뭐 할 때야. 왜냐면 여러분이 끝나면 다시 볼 때는 다 잘 보일 거예요. 사실은 잘 보일 건데 이제 문제는 그 순간 안 보이기 때문에가 문제죠. 그러니까 그 순간 안 보이는 건데 그걸 대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포인트에 대해서 자꾸 체크를 해주는 그런 습관도 한번 들여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순서별이에요. 지금 보시면 네 개입니다만 이건 그냥 폼 잡으려고 한 거고요. 여태 이제 그 네 개씩 주는 데는 어디예요? 서울시죠. 네, 서울시가 네 개를 전통적으로 네 개를 주죠. 세 개는 잘 안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주는데 그냥 그동안 세 개씩 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동안 나왔었던 그런 스타일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연결 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진짜 이거 힌트를 찾는 자 여기에서 이거죠 가장 중요한 힌트가 더 와이드 매터가 되겠죠 더 와이드 매터입니다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는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요거 그래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는 반드시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A가 맨 앞에 나올 수는 없겠다 요겁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문장이 화이트 매터가 없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this decline 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미리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B번이 맨 앞에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여기서 지금 얼핏 보면 this가 들고 있는 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this가 들어가 있는 말도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뭐 100% 아닙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죠? 문제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얘는 반드시 그대로 있을 것이고 얘는 반드시 그대로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건 제가 여러분들 그 기출 얘기를 할 때 우리 구급에서 여러분들 이런 기출이 있었잖아요. The small increase라고 해서 요게 있었어요. 요건 또 좀 더 본다면 옛날에 그 또 뭐 구급이었었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거는 어 클라이언트 더 클라이언트라는 게 이게 있었어요. 이게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클라이언트는 거의 클라이언트로 있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굳이 많이 바뀌어서 커스터머 정도로 많이 바꿨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거의 이 단어가 그대로 있을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더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어클라이언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맨 앞에 나왔었죠. 근데 이제 보기 중에 얘가 맨 앞에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바로 이거 하고 더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대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대시라는 거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제가 자주 말씀드릴 가운데서 데플런지라는 게 또 사회복지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데플런지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요거는 뭐냐면 순서별은 아니었었고 갖다 집어넣는 문제였었죠. 요거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 디스든 대시든 요 이름을 우리가 지시사라고 하는데 요 놈이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다란 말입니다. 반드시 앞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스몰 인크리스라서 그대로 있을 거냐, 플런지라고 해서 그대로 있을 거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얘네들은 뭐에 해당될 수도 있느냐면은 내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화이트 매터가 덜을 데리고 있는 것과 디스 디클라인에서 디클라인이 디스를 데리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은 제가 보기엔 요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얀 물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뭐 달리 앞에서 어떤 내용으로 바꿨을 수는 없죠. 그러나 디클라인이라는 것은 내용상으로 하락했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that small increase는 얘는 앞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다른 데는 저도 기억 안 나고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요걸 가리키는 거였었죠. goes up a bit. goes up a bit. 요거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 요걸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 적은 작은 증가라는 건 조금 증가했다. 라는 요걸 받아줬다라는 거죠. 요거를. 그리고 여기에서 플런지가 뭐냐. 폭락 하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앞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쉬링크란 단어가 있었죠. 요걸 찾아서 그 다음에 갖다 주는 문제였었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플런지가 요걸 가리키는 거였었다라는 거죠. 쉬링크가 여러분 수축하고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축하고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폭락하고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용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를 가리킬 것이냐. 요것에 대한 요거 진짜 요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순서 배열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이 순서로 제시, 뭡니까? 힌트로 제시했던 것 가운데에서 반드시 그대로 바로 앞에 있을 것과 내용을 가리킬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더 때문에 절대로 맨 앞에 못 나옵니다. 얘는 또 디스 디클라인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디클라인 했다라는 얘기에서 여기서 해석을 해보시다 보면은 뭐 지금 아마 그 뭐였었죠? 이게 어떤 그 뭐 처리 속도 능력이었었나요? 뇌에 뭐 그런 얘기로 기억됩니다만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보기엔 아마 이런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이가 많죠. 약 40 이상이죠. 법은 월스입니다. 성적이 떨어지죠. 시험에서 말입니다. 바로 정보 처리 속도의 테스트에서 퍼포먼스 월스입니다.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말입니까? 사람들보다 말입니다.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즉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성적이 좋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떨어졌다는 얘기죠. 요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죠. 디스 디클라인. 요거는 말이죠. 그렇지만 화이트 매터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사실 없다라는 거죠. 화이트 매터가 여기 있네. 화이트 매터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요 차이, 요걸 명심하십시오. 요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란 말입니다. 쓰시란 말입니다. 제발 시험장 가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독해에서 꼭 보다 보면 그래 꼭 그래버려요. 생각상으로 그래버려요. 근데 시험장 가서 또 딴 생각하잖아요. 하나만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자꾸 이거를 여러분들 기록을 하라. 직접 써라. 그리고서 자꾸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아 이런 문제 출제는 이런 식의 방식이 될 수가 있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여러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상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걸 갖춰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걸 딱 보면서 저는 지금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로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리즈 메시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순서 배열 문제 가운데에서 제가 그 3번 문제에서 여러분 3번 문제에서 찾으셨나 모르겠어요. 3번 문제에서 제가 사실 나름대로 없지 않아 지금 여기에서 3번에 B번에 search doubt가 힌트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요걸 일부러 오늘 제가 요 문제를 드린 것도 지금 뭐냐면은 좀 아까 디스 디클라인과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가져봐라. 의구심이라고 했다. 의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의심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우트란 단어 서치가 데리고 있는 말도 서치 여러분 지사입니다. 디스는 대과 바탕 똑같은 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서치가 데리고 있는 말도 반드시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다우트란 단어가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내용으로 갈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죠? 의심을 하고 있다는 내용일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의심이라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질문이란 말이에요. 질문. 그죠?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다시 뭐 의심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연결시킬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자꾸 요거를 그러니까 요런 걸 자꾸 표시하시면서 아 요건 내용, 요거는 그 자체로서 어떤 단어를 가리킬 수 있어. 요런 것에 대한 생각을 자꾸 여러분 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분명히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번에 여러분들 지방직 9급에서도 그랬었고 사실 국가직 7급, 국가직 9급에서 사실 그랬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번에 B번에 such doubt라는 게 앞에 있는 아마 의문문이죠. 맞죠? 제가 의문문 두 개. 네, 그렇죠. 네, C번이죠. C번. 네, C번에 있는 의문문 두 개. 그것을 가리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걸 드린 것이고요. 거기서 A번을 보시게 돼버리면 조금 네, 그것은 또 제가 더 문제를 또 드렸죠? 더 parents나 더 researchers 같은 그런 문제를 좀 드린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거를 또 지금 요거 감안해서 여러분 해드린 거고.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더가 들어갔고요. 디스가 들어간 거, 요것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4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요 스타일을 잘 보십시오. 유명한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어떤 사람 이름, 어떤 특정의 사람을 끌고 왔을 때는 요거는 그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주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도입이 되겠죠. 그죠? 주제가 되거나 아니면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가다가 얘기 뒤집어지나 아닌나만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유명한 사람을 갖다 놓고서 그 사람의 말로 끝까지 얘기를 풀어갈지 아니면 갖다가 뒤집어버릴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나 일단 핵심어는 바로 뭐다? 독서 얘기할 거다. 이겁니다. 독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윌 로저스라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오네요. 그죠? 그럼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요거는 요건 또 아닐 것 같죠? 다시 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각자의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나 지금 등장돼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물론 공통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답을 골라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상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요 두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는 요것도 아마 도입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얘기를 합쳐가지고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데카르트입니다. 썼습니다. 모든 양서를 읽는 것은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아주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과거 세기에 그랬습니다. 미국의 해학가인 윌 로저스라는 사람은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Man only learns in two ways. 사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읽음으로 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어소시에이션, 교류를 통해서 말입니다. 더욱 영리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말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두 사람이니까 일단 핵심어로 쫓아온 건 똑같이 둘 다 독서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죠. 그죠? 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people have already 그랬습니다. 이건 또 보시면은 이건 유명한 두 사람이지만 이건 뭡니까? 일반 보통 사람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다시 이제 풀어가고 있네요. 자, 사람들 하면 people have already appreciated the education value 그랬습니다. of reading 그랬습니다. 교육 독서의 어떤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항상 올바르게 제대로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가 또한 보여줍니다. 그랬습니다. reading habit입니다. 자, 이번엔 reading habit입니다. 독서만 가르치는 것이 독서 습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have an effect on our 어디에? worldly 그랬습니다. 요거죠. 그죠? 독서라는 것이 우리의 지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을 통해서는 지금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독서의 중요성. 그러니까 제목은 독서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제목은 독서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요지라고 했으므로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자, 우리의 지갑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도입을 줬다. 그러나 뒤집었다. 그 다음에 주제문이 나왔다. 이런 얘기고 원 스타디를 통해서 더 이상 보지 말자라는 거. 요것도 즉 다시 해서 하나의 연구라고 했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요것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 연구 사례를 그죠? 가져오는 거죠. 하나의 연구 사례를 가져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제가 또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이런 말씀도 드리죠. 지금 여기에선 지금 현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건 시제가 바로 뭐가 되고 있습니까? 과거가 되고 있죠. 더 이상 볼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과거를 끌고 왔다는 얘기는 현재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거의 연구 사례를 하나 가져왔을 뿐이다라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주제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또 알 수 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글을 분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문의 난도가 이거보다 절대 높아지는 않습니다. 문제 출제 방식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지문의 난도 높이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전 100% 확실합니다. 이것은요.
더 이상 난도 높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문의 내용은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지문을 선택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유의 지문의 선택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2015년서부터 내용 일지 묻는데 말이죠. 희한하게 인물 관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인물을 갖다 놓고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전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전기와 같은 그런 내용을 갖다 주고서 그것에 대한 물음을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영국의 BBC 사이트가 오게 되면 인물란이 있습니다. 인물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국 BBC 사이트 뭐 인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치해서 그 사람이 전체 그 간단하게 전기를 요약한 거겠죠. 이제 그런 걸 일인데 그런 데서 인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희한하게 많습니다. 요번에 여러분 지방기 최고부터 또 그랬었다는 얘기죠. 증기기관차인가요? 그거와 관련된 사람이 또 나옵니다만은 바로 이 사람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성향이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짐은 좋아해라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인물 가지고서 여러분 낸다라는 건 좀 아까 마리아 몬테소리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뭐냐 내기가 굉장히 좋아요. 짧은 글 속에다가 그 사람의 많은 생애를 갖다 기록하다 보니까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측정이 굉장히 좋다는 말이에요. 뭐 중간에 뭐 어디로 이사 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어떤 걸 발명해내기도 하죠. 근데 그 발명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발명한 건지 먼저 것을 갖다 베낀 건지 말이죠. 이런 것의 내용이 아주 짤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는 게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내가 문제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이라는 거죠. 결국 이 지문 선택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문 선택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의 전개 방식의 글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이 그대로는 분명히 안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전개 방식의 글은 반드시 또 나올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또 나올 거, 100% 또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올해 여러분들 내용일지 문제 특징 중에 뭐라고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용일지 문제 특징이 물론 비교가 들어간 게 정답이 들어간 게 우리 국가직 구급하고 지방직 구급 다 제시했어요. 비교 있는 부분을 정답으로 제시한 게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힌트가 마지막 문장이라는 거. 올해 국가직국과 지방직국급의 내용일지 문제에 정답 내용일지 힌트를 전부 다 마지막 문장을 전부 다 저기 테이스벌 우리 맛의 감각 기간 그거 하나 빼고 그 비교 중간에 들어 있는 비교 하나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마지막 문장이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방직 7급도 전부 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요것도 뭔가가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흐름 성향을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런 거 한번 기억 한번 해보라고요. 기록을 하라고요. 머리로 생각하지 마. 나중에 여러분 시험장 가면 머리가 하얘지잖아. 응? 하얘지면 안 돼. 응?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내가 또 이 얘기를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올해 여러분 전문 학생 가운데 그런 학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학생은 각각의 문제 나오면은 자 요지는 선생님 어떻게 풀라 그랬어를 옆에다 다 적어놨대요. 응? 내가 몇몇 학생 내가 보여준 적이 있을 거야. 옆에다 다 적어놨대, 스무 문제를. 그리고 나서 문제 풀다 보니까 답이 너무나 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여러분 독해 문제 푸는 요령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 내가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말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래 버리고 마는 거야. 그래 놓고서 꼭 시험장 가서는 그것이 그대로 거의 나온다 하더라도 답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왜 마음만 급하거든요. 진짜 솔직히 마음만 급하잖아요. 내가 시간제 모의고사 같은 여러분들 만일 혼자 푸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답이 잘 안 보여 천천히 풀 때에는 뭐 만일 보인다 이렇게 된 친구들은 일단 첫 번째 시간 재지 말고 푸는 게 좋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진짜 그거 여러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간 재 안 잰다라고 해서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늘어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만 하게 되면 시간 재나 안 재나 똑같아요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마음만 급할 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시험장에 어떻게 임하느냐 그 차이가 되는 거지 대단한 실력 차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 좀 드립시다.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이런 문제 특성이 이러이러했어. 그래서 정답이 이거야를 자꾸 옆에다 기록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자꾸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안 돼가지고 시험 봐서 떨어진다? 아 이건 벌써 이미 끝난 거고요. 근데 그건 난 아니라고 생각 들거든요. 분명히 갖추고 있는 거 분명히 갖추고 있는데 실전에 가서 여러분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걸 발휘할 수 있게끔 여러분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조금 뭐 아마 여러분들 불안했을 거예요. 보통 보게 되면 그럼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죠?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저는 여기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에서 독서를 성공의 바로 10대 원칙 중에 하나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근데 좀 아까 여러분 주제가 바로 뭐였습니까? 지갑을 얘기를 했죠. 지갑이란 건 결국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연결시켜요. 성공도 요거하고 연결시켜 갈 수 있는 것. 요것도 여러분의 하나의 능력 중에 사실 하나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글의 핵심어는 문도와 문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핵심어이다. 그러나 반복된다라고 해서 그 단어가 그대로 반복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동의어나 유의어에 우리가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여러분들 지갑이라는 것을 마지막에서 뭐로 표현하고 있다? 성공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찾고 여러분들이 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과는 달리 영어는 동일한 말을 반복해 사용하는 걸 진짜 싫어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진짜 말을 바꿔서 표현하고자 한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입니다. 에피토마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에피토마이즈, 요약하다란 요 단어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정도라고는 난도가 조금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난도가 상당히 조금 높은 그런 단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휘 공부하셨던 것보다 조금 한 단계 높여서 좀 가실 필요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난도를 좀 높여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요약하다라는 단어 기왕이면 하나 잠깐만 본다면은 이 단어도 굉장히 좀 좋은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Recapitulate라고 해서 이 단어도 상당히 좋은 단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 뭐 간혹가다 단어 같은 거 이제 문제하면 그래요. 아유, 뭐 꼭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한두 캔이 모이고 사는 시 좋긴 좋은데 더럽게 어려워. 맨날 그 소리 합니다. 글쎄요. 네, 그래놓고선 실전하고 보란 말이에요. 올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리 9급 어려웠다 그랬죠. 근데 지방직구 하면서 더 어려워졌죠. 올해 지방직 7급 보면서 에이씨 그러면서도 어려워 그러면서도 뭐 시험이 어려웠어 그러면서도 결국은 평상시 공부할 때 다시 또 쉽게 공부해 버리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들. 그 시험장 가서 실제 시험보다 어려웠어 이번엔 진짜 뭐 역대급 최악이 뭐 쩌저쩌 그러면서도 한두 캔이 모이고서 어려워 그런 얘기래요. 기본적으로 어렵게 나오고 있으니까 어렵게 공부할 수밖에 분명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모의고사는 실전보다 조금 어려워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의고사의 가장 철칙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 돼줘야 되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전 가게 되면 이런 말이죠. 평상시 보던 문제를 그대로 본다 하더라도 난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 재밌죠. 원래 캡슐에 넣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캡슐, 여러분 캡슐은 어떤 농축액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점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요게 캡이 머리예요. 머리. 머리만 이렇게 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약이 돼버립니다. 자, 난도를 좀 높여보자. 요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여기에 있는 단어들, 뭐, 이거는 뭐 별 볼 일 사실 없지 않습니까? 사실, 별거는 크게 사실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선 보기 구성에 있는 단어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원상의 문제.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성향이 진짜 굉장히 괜찮다. 굉장히 상당히 좀 보인다. 뭐 이런 요게 사실 스크리블이라는 단어도 사실 여기서 나온 건데 말입니다. 똑같이. 뭐 사실 스크라이브가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크게 대단한 게 어려운 것은 사실은 없죠. 스크라이브는 전부 다 쓰다라는 것에서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쓰다, 라이트에서 나온 거니까 말입니다. 이거는 휘갈겨 쓰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충 낙서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스크리블러, 우리가 이제 스크리블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벽에 낙서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섭스크라이브는 우리가 구독하다라고 하죠. 보통 다음에 전차 뭐가 쫓아오죠? 옛날에 그 전사 쫓아오는 문제로 이 문제를 참 잘 냈었는데 말입니다.
보통 투가 쫓아오죠. 투가 쫓아오죠. 그래놓고 구독하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글 속에서 만나는 것들의 대부분은 동의하다라고 해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원래는 신분 따위로 우리가 구독하다. 옛날에 이제 구독하다 그러면 우리가 테이크 인과 같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같이 오면서 들어갔었죠. 테이크 인도 참 뜻이 많죠. 네, 테이크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구독하다는 뜻도 있는데 말입니다. Subscribe to. 근데 요즘 Subscribe to는 우리가 동의의 의미로 좀 많이 들어간다. 이건 아시는 바에 처방이나 지시나 명령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풀이 풀어 저는 요것을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거 가지고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사실은 합니다. 예, prescribe입니다. proscribe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정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것은 부정적 의미로 가지고 있고 요거는 단순히 앞이라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은 그래서 금지나 배척 같은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요거를 보면 ostracize라는 요 단어가 조금 향후 좀 기대가 되는 단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까 epitomize라든지 encapsulate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ostracize 같은 단어. 일반적으로 좀 쓰는 단어이면서도 그러면 현재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공부했어? 뭐 이런 느낌 좀 줄 수 있는 요 놈이 되겠습니다. 추방하다. 네, 추방하다라고 하죠. 원래 ostracism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혹시 공부하셨다는 도편 추방법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역성어죠. 거꾸로 생겨난 단어가 되죠. 오스트라시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추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배척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페리아라는 단어가 옛날에 참 꽤 많이 나왔어요. 이거 상당히 좋은 단어입니다.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출어휘를 글쎄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어휘 어디까지 이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출어휘 보기에는 페리아라는 단어 아, 대단합니다. 기출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인도의 카스트 계급제도 가운데 최하층 민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었는데 이것이 영어에 들어와가지고 해서 바로 요즘은 그냥 배척당하는 사람이죠. 완전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고 어느 누구도 상대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웃캐스트라고 하나요? 보통 쉽게 줘서 동의어를 보통 요걸로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저는 그런 거거든요. 이걸 어원을 가지고 놓고 본다면 우리가 조금 앞으로 좀 어원 가지고서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어휘 선택에 넣어서 놓고 본다면 아까 epitomize 정도라든지 그런 정도로 encapsulate 정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원도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들어가고요. 7번입니다. 뭐 그동안 계속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제일 크게 걱정되는 게 문법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독해는 아까와 같은 그러한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진짜 벗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을 드립니다만 문법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건드려줄지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근데 그 영역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역 자체는 변함이 없다. 근데 전 이걸 보면서 요번에 이 문제를 보면서 야 한 단어 문법 문제인데요. 한 단어 한 단어 선택한 것이 말입니다. 일단 내 스타일이에요. 저도 문법 문제 낼 때 원래 하나만 물으려고 하지만은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들 좀 뭐 보여드리려고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문제들 좀 문법 문제 좀 그렇게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묻고자 하는 것은 일단 형용사냐 부사냐를 물으려고 했죠. 수의 일치를 물으려고 했죠. 그죠? 네, 요것은 요건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그다 뭡니까? 우리가 전치사 어디 갔습니까? 요거를 뭐 물어보려고 딱 요건 요거죠. 핵심은 요거죠. 아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저는 항상 문제를 여러분 해설할 때 보면은 특히 사륙사 강의할 때 보면 제가 여기에서 사륙사에서 만일에 짚는다면 이거겠죠. 첫째 부사가 올바로 쓰였는지 확인하라. 수동인지 확인해라. 하우가 나왔는데 요거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리스판드는 자동사다. 그리고 다음에 전치사 투를 받는다. 자 문대 부사 나왔는데 괜찮겠냐. 그 다음 비논 투인데 요것은 비논 투냐 마이냐 포냐 요런 것도 한번 구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주격관계대명사 나왔다. 뒤에 나온 동사의 수를 확인하도록 하라. 리액트 자동사니까 전치사를 받았다. 또한 부사 쓴 것이 옳으냐. 혹시 동사 꾸며주는 게 아니라 보로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전부 다 여러분 지금 특히 이번에 보신 말이죠. 부사 나왔죠. 솔직히 이것도 수의 일치 중에 하나라고 사실 보셔야 돼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는 요거잖아요. 그렇지만 주어는 얘가 돼버리죠. 그리고 비논
2가 나왔단 말입니다. 요거는요. 네, 2가 나왔지만 전치사 또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뒤에 나온 동사의 수를 확인해 줘야죠. 당연히 어디에 맞춥니까? 선행사에 맞춰야죠. 다음에 부사 나온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동사를 꾸며주는 것으로 봐줘야 되니까 동사 꾸며주는 건 당연히 뭐가 됩니까? 부사가 되겠죠. 그리고 좀 아까 리스반드에서 보신 것처럼 리액트도 자동사가 돼버리죠. 따라 전치사 2를 받은 것도 옳다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자동사 전치사 2를 받은 것도 옳다. 이게 어디로 가 있나요? 영작이죠? 여기 있구나. 틀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문법 문제를 내든 뭐를 내든 그거 하나를 묻고자 한다면 저렇게 길게 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한 줄로 내겠죠? 한 서너 단어로 내겠죠? 두세 단어 내겠죠? 한두 단어 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길게 했다는 얘기는 정답에 해당되는 거 분명히 있지만 그 주변의 것들도 여러분들 속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니네들 그런 능력이 있어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걸 확인하란 말입니다. 자, 아퍼라는 건 뭡니까? 누구누구 에게라고 할 때 뭘 붙입니까? 투를 붙이지 어브를 붙이는 게 아니죠. 아퍼는 투지 아퍼가 어브가 아닙니다. 아퍼는 어브하고 절대로 안 쓴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또 뭐하고 연계시켰다? 관계대명사 연계시켰다. 사실 내가 좀 아까 여러분들 오늘 모의고사 가운데서 그 투 들어가는 거 드렸잖아. 일부러 요거 때문에 드린 거예요. explain 아마 제가 드렸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사실 뭐 요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그랜트 정도를 주고 투를 한번 내 투가 들어가는 문제를 한번 내볼까 이거 생각을 안 하거든. 이건 기출도 있어요. 그랜트가 투를 받았는데 맞냐 틀리냐라서 밑줄에서 나온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기출이 있었거든요 사실이요. 그런데 이건 노림수가 두 가지가 됐어요. 첫째 그랜트라는 동사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대체로 명사도 보조금이라든지요, 지원금이 보통 이런 의미가 보통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동사로 주다란 뜻이 있죠. 아퍼 마찬가지로 주다란 뜻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 주는 거니까 투를 쓰겠죠라는 겁니다. 요걸 드릴까 그랬는데 좀 저는 그 이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수월하게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출제 영역이 바로 뭐가 된다?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요것이 돼버리죠. 2번의 경우는 뭐가 된다? 수의 일치가 된다. 근데 이것만 보지 말자라는 거죠, 저는요. 자, 여기에서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1번하고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사실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부사가 들어가 있죠, 고요. 그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뺐을 때 여러분 보일까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뺐을 때 특히 여러분 as 사이에 여러분 형용사냐 부사냐 묻는 문제는 굉장히 기출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 사람이 이걸 물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관계 대명사 나왔죠. 그죠? 요거 예, 앞에 있는 로드를 우리가 장소로 보지 말자. 뭐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서 형용사냐 부사냐의 요 문제를 마찬가지로 물어버린 건데 요것도 똑같이 물어버린 건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예, 지금 2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계사와 더불어서 함께 들어갔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여러분 전치사 문제다라고 요 말씀을 드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전치사 문제로 오늘 하나 드렸나요? 이거 맞게 했구나 그걸. 나이. 네, 해설에는 내가 아마 드렸을 거야. 나이. 나이 요거 드렸죠? 안 했나? 요거 안 드렸나? 없나? 뒤에 만들고 있나? 10번이야? 네, 4번에. 본지 얼마나 됐다고?
사실 요걸로 낼까 그랬었어요. 나이의 전치사는 애쉽니다. 근데 말이죠, 이 전치사 문제는 저도 함부로 못 내요. 워낙 전치사는 숨어있는 용법이 많기 때문에 기출이 없으면 저도 내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웬만해가지고는 못 내요. 아까 여러분 아퍼를 냈는데 업을 써버리죠. 아퍼는 절대로 업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쓸 수 없는 거 이제 그거를 갖다 써버리는 건데 이것도 기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특히나 이제 at the rate, at the age of, at the rate of, at the speed of, at the price of 요거는 꼭 여러분들 그 저는 꼭 말씀드리자. 요거는 기출에서 전치사 나 뭐랑 쓰게? 라고 물어봤었던 가장 대표적인 명사가 나이, rate, speed, price 이거예요. 얘네들은 전치사 애십니다. 얘네들은 전치사 애십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요 놈을 보시게 되면 말입니다. 지금 요 놈을 보시게 되면은 또 뭐 사실은 전치사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대명사 문제다라고도 또 볼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보스라고 했으니까 이건 둘이 되는 거고 둘 사이에는 뭐가 된다? 예, 비틴이 된다. 이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럼 거꾸로 올이었었다. 올은 몇 이상에 쓴다? 셋 이상에 쓴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가능하다? 어멍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대명사와 그래서 어떤 수적인 문제 굉장히 이런 거 낸다는 얘기를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 4번 같은 스타일은 사실은 편입 같은 스타일입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 쪽에서 이거는 조금은 그동안 조금은 쉽지 않았었던 유형입니다. 사실 좀 그렇게 들어가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BT는 반드시 둘만은 아니고 오늘날은 BT는 셋 이상에도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둘하고는 쓸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다? 완벽하게 지금 여러분들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요게 진짜 100%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하게 전치사 비트냐 어멍이냐 요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적인 쓰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라고 만일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에 이거에 버금가는 문제가 요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2차 단원 몇 사이? 둘, 얘는 셋. 그러나 얘는 오늘날 셋 이상에도 요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단원은 절대로 둘은 아니고 이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요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걸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확대하셔서 앞으로 공부하신다면 숫자와 대명사 관련된 그런 문제 꼭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명사가 숫자 관련해서 쓰는 경우가 좀 사실 없지 않아 있죠. 그렇다면 저는 또 요걸 한번 또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요거. 네, 가령 이랬다라고 할까요? 이랬다라고 할까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상응하는 요거는 뭘까요?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더는 둘 중에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더부터 투라는 거 괜찮아요. 그 둘 중에 어느 중에 하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는 밑을 셋이라 그랬어요. 그럼 셋 중에 하나 뭐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더는 둘 중에 하나고 셋 이상의 하나를 가리키는 건 뭐냐라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거나 특히 뭐 기출 리뷰 같은 거 OX 문제 만들 때는 바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해가지고 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귀신같이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 출제하는 사람의 성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낸 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공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백날 풀어봤자 저거 정답에 해당되는 건 맨날 봐봤자 아무 소용 안 돼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냐. 그건 소용이 없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스타일의 문제를 또 낼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예측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모를까요? 힌트?
그래, A로 시작합니다. 됐죠? 뭐, 이 정도면 뭐, A로 시작한다 그래, 뭐. 예? 올 그러지 마. 올은 세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세 전부야. 세 대상이 모두 가리키는 거지. 하나가 아니죠. 자, 세 대상이 하나, 뭐요? 네, 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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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N을 또 대명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또 별로 없다라는 거야. 그죠? 우리 some any 뭐 이런 거 대충 그런 구분만 하지만은 any가 3D 이상에 쓴다는 거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이게 요게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뭐 저는 여기에다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유도부사 저는 요 쓴 것도 왠지 사실은 조금 불안해요. 요 사람이 조금 불안하다. 유도부사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한번 해봐야 되는데, 와, 이것도 비노운트. 저는 그 괜찮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재 문법 문제 출제하신 분은 굉장히 깐깐한 양반이다. 여기에다가 이제 투가 아니라 뭡니까? 바이를 써버리면 틀리는 거죠. 뭐 이런 문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냐, 이건 낚으려고 주는 거죠. 이건 낚으려고 주는 겁니다. 비논 바이는 아시는 것처럼 뭐뭐로 구별되다, 확인되다 뭐 이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죠. 얘는 뭡니까? 동사 리스판드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사가 아니라 부사가 돼버리죠. 예, 부사가 돼버립니다. 리스판드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how가 되려고 해요. how 다음에는 여러분 뭐예요? how 다음에는?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다 나오죠. 근데 얘는 뒤에 있었던 거니까 뒤로 가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뒤에 있던 건 끌고 나와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반응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Respond, react랑 respond랑 비슷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부사 썼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how로 다 끌고 나간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error이 빼리고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었다는 거죠. Respond, indignantly 요거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끌고 나간 거니까 이건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국가리 구급에서도 이미 형용사냐 부사냐 문제 얼마든지 나왔었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 그러니까 출제형은 같지만 변화를 좀 줬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이 지금 문제 출제하는데 장난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시간이 없는데요. 이거 다음 시간에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설을 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쭉 한번 그냥 시간이 없다 훑어만 보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설 달면서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아주 눈여겨 좀 봐야 되겠다. 뭐 사실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 미출근 뭡니까? 어피플에 미출근 거거든요. 사실은요. 소유격에 미출근 게 아니라 어피플에 미출근이었다면 작년에 뭐가 나왔다가 피플? 즈가 나왔단 말이야. 피플 즈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어피플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 등이 이 사람의 성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지금 보시 이치 요거에 대해 미친 거예요. 사실은 요거와 관계없습니다. 그럼 대명사 요거 대명사죠. 대명사. 대명사 나왔을 때 그 대명사를 단수 대명사 써야 됩니까? 복수 대명사 써야 됩니까? 그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여기서 이츠 트레디션은 이츠는 뭘 가리킵니까? 사회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만약에 틀리게 한다면 이츠가 아니라 뭐로 하겠습니까? 대어로 하겠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지금 많은 게 생각나게 만들더라고요. 자, 전형적인 수동 문제를 냈습니다. B 플러스 PP가 됐습니다. 목적어 살아있습니다. 그죠? 목적어 살아있으니까 수동이 될 수 없습니다. B 플러스 PP가 아니겠죠. 이거 너무나 아주 쉽게 이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것도 틀렸다 그러더라고. 왜 그랬을까? 그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얘기한 친구 없기 때문에 왜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친구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랬으면 제가 좀 더 출제에도 더 알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메인테는 유지하다는 타동사인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그 해설에서도 여러분들 출제 의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뭐뭐 새 필수다. 뭐뭐에 필수다. 그러면 얘는 전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 또는 ing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뭐뭐 새 필수다라고 해서 뭐뭐 새 필수다라고 했을 때 요놈은
전치사투입니다. 전치사투. 전치사투입니다. 예, 그런데 요거는 미국 사람들도 조금 논란이 되는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요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 필수다. 뭐뭐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런 거는 영작에 내면은 여러분들 좀 가능성이 있겠죠. 뭐뭐세 요걸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뭐뭐세 필수다냐 뭐뭐하기 위해서 필수다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로 기억합시다. 왜? 전 문제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예,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럼 90년대 이렇게 한번 essential to 다음에 동사 수호사 틀렸다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감안하면 저는 그래서 제가 아직 원문은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말이죠. 못 찾았습니다. 사실은요. 원문이 과연 뭐였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구글 몇 바퀴 돌리다가 에이씨 시간도 없고 그래서 더 안 찾아봤는데 혹시 이거 원문 찾으시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에 to maintaining 하고 ing까지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사람 100% 전차 to의 의도를 둔 겁니다. 이 사람. 네, 그러니까 한번 그거 좀 꼭 원문 한번 열어 구글 한번 돌리셔서 원문 보시면 저희한테 꼭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요거까지 볼까요? 자, 이거 수동이죠? 네, 하이라이트는 타동사밖에 없습니다. 하이라이트는 타동사밖에 없습니다. 네, 타동사밖에 없어. 목적 비례는 목적 없네요. 수동이 돼줘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수동 문제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수동으로 써서는 안 되는데 수동으로 썼고, 하나는 수동으로 써야 되는데 수동을 안 썼고, 뭐 항상 얘기를 하는 거 수동이 대세다. 그죠? 수동이 대세다. 뭐 그 말에는 진짜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걸 또 생각하셔야 되죠. 예, 이거 뭡니까? 가정법? if에서, 가정법 미래에서 if가 생략된 거죠. 그죠? 가정법 미래에서 if가 생략되어버린 거죠. 바로 여기에서 if 생략되고 뭐가 된 겁니까? 도치가 되어버린 거죠. 아직도 if절 맨 앞에만 쓰는 걸로 착각하시고 계신 분 진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if절은 어디든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와서도 if 생략할 수도 있고 그죠? 뭐든지 제발 좀 그것 좀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방제 7번 문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상당히 뭐 중요한 기출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었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완벽하게 출제 의도를 자, 익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10번의 1번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의 그 문제 출제 의도라고 할까요? 이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전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1번 보면서 상당히 좀 많은 이사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은 분석하랍니다. 찍지 말랍니다. 물론 정답은 뭐 쉽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쉽게 나왔지만은 나머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 나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프로치 알겠지, 부사 쓴 거 알겠지, 파더 알겠지, 앤드 똑바로 연결하란 말이야. 비사이드도 있잖아. 뭐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 보고 영어를 좀 제대로 좀 공부해 라는 그런 것을 진짜 한마디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프로치라는 거 아시죠? 자동사 아니라 타동사입니다. 전치사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부사 쓴 거 옳게 써.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형용사냐 부사냐 부사냐 형용사냐 문제 앞서서 물론 정답으로 제시한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건 동사를 꾸며주는가 부사 쓴 거 문제? 없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의 등장이 상당히 저는 그 의의가 있다. 이것을 보면은 그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보고 요번에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있었던 거죠. BT 나먹고 어먹 문제 물었단 말이야. 그죠? BT나고 어먹 문제 물어서 BT는 둘 또는 셋입니다. 어먹은 셋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가 적용돼요. 이거 숫자의 문제가 물론 아닙니다. 숫자의 문제 물론 아니지만 father는 원래 거리, 얘는 정도. 그러나 얘는 거리에도 쓴다. 요겁니다. 그러나 father는 절대로 정도에 쓰지 않도록 한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between은 둘 사이에 써도 되죠. 세대 이상에 넘어가서 쓰는 게 현재 보편화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among은 반드시 세대 이상에만, 세대 이상에서만. 요거란 말입니다. 원래 father는 거리로 더 먼이란 뜻이고 further는 정도상으로 더욱, 더 이상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뭐 여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For the information이죠. For the information이 아니라. 그죠? 우리 안내문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For far the information 하면 틀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further는 다 맞는단 말입니다. 어딜 가도 관계없어요.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왔었던 문장을 보면은 자, 이런 식의 문장이 있습니다. 예.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예. 이번에 물론 국가직 10월 다음 주에 있는 참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업무로 가시나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는데 예, 일단 지금 문제가 바로 뭐냐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물론 뭐 10월 거는 뭐 워낙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문제 출제하면서 그거예요. 이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공식상의 어떤 문제, 단순한 문제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좀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공부해 달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틀렸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주 쉬운 문제고 생각 안 했었던 사람은 이거는 도저히 감잡을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리죠. Father가 아니라 Father입니다. 이건 거리가 아니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뭐 더 이상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 정도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그 이번에 지방직 문제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의 구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further 써도 관계없다는 거죠. father가 들어갈 곳은 further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urther는 무조건 그냥 무시하면 되지만은 further는 한 번쯤은 의심을 갖고 보시란 말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고. 그 다음에 end라는 것을 우리가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공부한 사람들, 여기 ing 쓰니까 ing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요거의 노림수의 가장 큰 노림수는 바로 저겁니다. and는 같은 것끼리 묶어주니까 and 다음에 ing 나왔으니까 앞에도 ing 써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 있으라는 겁니다. 아니죠?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삽입돼버린 거죠. 이렇게 돼줘야 됩니다. 이건 제가 독해 기적에서 여러분들 거 꽤 자주 많이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and는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글 속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예, 그래서 이거를 가로챌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콤마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히트입니다. 이게 지금 요거를 그래서 요놈은 요놈하고 연결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사 구문을 중간에 끼워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요 문제가 또 되겠죠. 그죠? 요 문제가 되겠죠. besides는 옆에가 되는 거고 besides는 뭐뭐 이외가 되는 거 요거 네, 요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다음 주에 개강하는 여러분들 그 기출 기반으로 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문제 바로 이런 식의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야.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을 제발 좀 하십시오. 독해뿐만 아니라 문법뿐만 아니라 전부 다 독해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꼭 하반기 시험 대비하시면 꼭 좀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렇게 저는 이런 게 보이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마저 떨어진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확실하게 출제한 사람 어떻게 낼지가 진짜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런 구조 나왔을 때 저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독해 기적, 저 뭡니까? 464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and 다음에 ing 쓰니까 이걸 가지고 이상해요. 이런 친구들 진짜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제일 많이 질문해 주는 게 여러분 464인데 바로 46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끊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얘는 동사가 갈 데가 없어요. 잃어버려요. 네, 그게 아니죠. 완전히 잘못 본 거죠. 네, 중간에 and 다음에 분사 구분이 중간에 끼어 들어갔다. 요겁니다. 자, 2번입니다. When she felt sorrowful, she used to turn toward a window where nothing faced her but the lonely landscape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자, 이거 어때요? 네, 그죠? 참 요거 이제 뭐 여기에서 끝나 버립니다. 일단 왼절입니다. 왼절 속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과거입니다. 이거는 2015년 계속해서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왼절이 과거일 때 주절도 과거를 쓰라는 것이 한 번도 안 빼놓고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 점을 끝까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감각동사, 그렇죠? 감각동사 뭘 받았습니까? 형용사 받았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사실 used도 굉장히 의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be used to 부정사냐, be used to ing, 이거 전 문제 나왔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used냐, be used to 부정사, be used to ing냐, 그것도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 있고요. 자, 왜요? 관계부사죠? 네, 관계부사가 되겠습니다. 이하가? 완전한 구조가 돼줘야 되겠죠. 자, nothing이 주어가 되고 이거 동사가 되고 이거 목조가 돼버리고 있죠. 근데 조심할 거 얘는 항상 얘는 무슨 동사로 봐라? 타동사입니다. 제발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또 하나 조심하실 거. 이 face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분사나 수동하고 연관 지어서 전문제를 낸다는 거죠. 항상.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령 이제 그 nothing faced her는 글자 되려면 아무것도 그녀 쪽으로 향한 게 없었다 이런 식이 돼버리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마주한 것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her를 주어로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face는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에 자연스러운 것을 주어로 잡으시면 되고 nothing이 주어라고 해서 주어로 잡을 필요가 없고 her가 목자서 목적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점을 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face는 타동사다. 다음 뭐가 있다? 목조사라 있다. 그럼 뭐다? 능동이다. 그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페이스 여러분들 출제 어떻게 그때면은 그 출제 어떤 그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7급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었죠. 답에 분명히 목조사라 있는데 과거분사를 써버렸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해서 출제된 경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페이스는 수동과 관련돼서 항상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자, 이거 참 대단한 거죠. 여기서 뭐 여러분들 보시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벗은 품사 뭐가 됩니까? 여기서 벗의 품사 뭡니까? 전치사란 말입니다. 전치사란 말입니다. 전치사란 말입니다. 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왔었나요? 아더댄? 앞서 있었나 기출이? 뒤인가? 앞인가? 아직 안 나왔어? 지난번에 했었나? 남씨 연락에 해설해서 줬는데 좀 봐, 이씨. 지난 시간에 썼나요? 야, 이것이 뭐라 하나의 전치사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아더, 댄 앞에 아더가 들어가면 댄은 접속사 아니라 그랬죠? 전치사입니다. 댄 앞에 아더가 들어가면 이건 전치사입니다. 뭐뭐 이외라는 전치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에서 요놈이 또 전치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쓰는 전치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하게 쓰는 그런 전치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공부량을 물어보는 거야. 공부량을 물어봅니다. 네. 여기에서 but이라는 건 전치사라는 건 바로 nothing으로 인한 것이죠. 여러분 but이라는 것은 말이 함부로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쉽게 해서 여러분은 부정 대명사 앞에 있는 거죠. 부정어가 아니라 불특정의 말을 가리키는 대명사 나올 때 가령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바로 뭡니까? all 같은 거죠. 그죠? all 같은 것이 있을 때죠. any 같은 것이 있을 때죠. every 같은 것이 있을 때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보통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것이 그리고 no가 쫓아올 때죠. 자,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나올 때 그 다음에 뭣이 전사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요 뜻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니네들 이거 알고 있어? 이거는 얘기죠. 우리가 nothing but이라는 것, nothing but이라는 수거로서 여러분은 늘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본래 구조가 전치사니까 머디아 전명어 따로 띄워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아마 nothing but이라는 표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nothing but 해놓고 단지 이랬단 말이야. 그죠? 단지 이랬단 말이야. 여기에서 but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전치사란 말이야. 전치사. 따지면 정확하게 이렇게 꾸며주는 전명구예요. 아니, 그래서 전명구 정확히. 여러분 이거 얼마든지 분리해서 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맨날 nothing but 이런 식의 도식적인 공부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란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nothing but은 단지라고 하지만 정확히 nothing but은 뭐뭐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이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Somebody made an email and your progress I have taken into account your performance, your attitude and for your improving 그랬습니다. 에, 좀 앞에서 난도를 좀 높여놓고 좀 미안했는지 조금 수월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틀렸다는 친구들이 좀 있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우선 저는 여기에서 사실 좀 우위를 좀 찾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전체 ing가 나왔잖아요. 전체 ing 요게 나왔습니다. 요거 나왔을 때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뭘 확인해 줘야 된다? 의미상의 주어 확인해야 됩니다. 요 구조가 또 하나 이제 의미상의 주어 물어보는 그런 구조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요 앞에 동명사잖아요. 요거 동명사잖아요. 그죠?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왜 안 썼어요? 이놈하고 뭐하니까? 일치하니까. 요거 잊지 말라고요. 전치사 ing, 전치사 ing 의미상의 주어 확인하라. 이거예요. 요게 지금 요 사람이 하나의 흐름 경향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살짝 은근슬쩍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사, 분사,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 얘기 살짝 뭐 분사 구문 문제 뭐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나왔었단 말입니다. 예, 전부 다 의미상의 주어를 가지고 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분사 구문만이 아니라 동명사도 그리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ake into account가 되고 있죠. 예, 무엇을 고려하다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얘가 take가 타동사니까 원래는 목적 요로 들어와 줘야 되겠죠. 목적 원래 요로 들어와 버립니다만은 이 전체가 목적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목적이 상당히 길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목적 뒤로 빼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것도 이것도 여러분들 심심 요것도 대단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야, 요거. 네. 자,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end입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유어 명사, 유어 명사. 여기도 유어 명사가 돼줘야죠. for 필요 없죠. improving이 아니라 improvement가 돼줘야죠. 그렇죠? 요겁니다. 그래서 your performance, your attitude, your improvement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end는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 요겁니다. end는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 요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기출을 보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답 딱 찍어놓으면 툭 넘어가. 이거 아니란 말이죠. 요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머지 보기 가지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틀리게 또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4번입니다. The Main Street is a bank is set to give loans of any size to reliable customers.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요거밖에는 의의가 없죠. 사실은요. 그죠? 요거 이외에는 뭐 달리 의의를 둘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 말이죠. 이거하고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나왔었던 거 이거 말입니다. 그렇죠? 요거하고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요것도 지방지 문제였었죠. 요건 지방지 국어 문제였었습니다만. 서포저 투부정사 바로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서포저 투부정사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돼줘야 된다? 수동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세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줘야 되겠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투부정사 못 취하는 동사들도 수동이 되면 일단은 받는다. 즉 다시 그래서 수동답에 투부정사 나온 거는 그래 맞아 이렇게 넘어가셔도 괜찮을 정도로 투부정사 못 취하는 동사도 수동만 돼버리면 거의 대부분이 투부정사를 다 취할 수가 있어요. 자, 에서 보죠. 이러면 안 되죠? 에, 일단은 얘는 능동 상태에선 절대로 투부정사 못 취하고요. 자, 이것이 돼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나왔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 say도 물론 여러분 사전에선 이렇게 맞는다라고 나와요. 쓰기도 한다. 저는 근데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예, 바로 이것은 영한 사전에서만 등장되는 그런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무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하신다면은 그래 수동일 때야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보실 수 있는 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동사의 활용과 관련된 동사 특정한 어떤 형태를 취하는 모양과 관련된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저는 뭐 이렇게 기출을 보면 참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거를 보여주려는지 저는 굉장히 좀 뭐 나름대로 좀 보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에, 자, 생활용어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 보실 때 그냥 툭 하고 넘어가지 말고요. 여기서 물론 이거를 물어본 거죠. 자,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 지난번에 생활용어 문제 그야말로 하나의 대화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원하는 표현을 좀 물으려고 했습니다만은 기본을 보여줬죠. 네, booked up 아시죠? 이야기 다 돼. 매진 이야기 다 됐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전 메시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 무슨 상관입니까? 전혀 관계 없죠. 자, 그래서 이것은 표현의 문제다. 좀 이렇게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의 문제다.
저는 여기에서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문제 풀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한번 자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써보시란 말입니다. 저는 그것에 이번에 좀 목줄 좀 두고 싶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여기서 그렇잖아요. A long face under the weather. 자 이런 표현 지금 뭔가 표현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 be open to suggestion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 사람은 조금 여러분에게 한번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be open으로 몸에서 열려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suggestion 제안이니까 모든 제안이 다 괜찮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요. 이것도 물어보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굉장히 뭐 이 long face는 볼 필요 없습니다. under the weather, 아 진짜 수십 년 만에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영화에서 옛날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90년대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관용평화대 가장 많이 나온 관용편이 under the weather였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더니 안 보이고 있어서 거의 그 나온 지가 진짜 한 15년, 20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왔죠. 네, 아시는 것처럼 뭐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몸이 안 좋은 것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표현의 문제. 그러니까 정답은 아주 수월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번에 문제 보니까 생활력이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정 표현, 관용편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아, 사실 저는 솔직히 불안합니다. 예, 네, 불안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바로 이런 표현을 줬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어떤 표현을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도 분명히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대화로만 가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요번에 지방직 구급에서 보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조금 표현도 이제는 조금 더 전하고는 다르게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요거 두 문제가 나왔다라는 게 아주 참 그 바로 뭐냐면은 자 이 관계 없는 문장 고르기에 출제 방식에 딱 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두 가지 방식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요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째 바로 뭡니까? 주제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뭡니까?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나 지나치게 구체화시키지는 말라. 지난 시간에 요번에 여러분 뭡니까? 지방직 구급에 나왔었던 것이 바로 뭐가 있냐? 아동 도서와 관련된 얘기 나왔었죠. 아동 도서와 관련된 상과 관련된 얘기 나왔었죠. 그죠? 근데 갑자기 가다가 뭐가 나왔었냐면 출판업인가 그 문제가 그 보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제 자체가 달라지는 건데 거기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구체화돼가는 그런 식의 방식의 문제에서 아마 오늘 제가 요 문제 혹시 해설 강의 들으시는 분 제가 지금 그 다른 수업 시간에 이거 활용해서 지금 해설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업하고 모의고사랑 지금 연관돼서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연관 안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그런 식의 문제를 좀 관계 없는 문장 아마 좀 그렇게 드렸을 겁니다. 하나는 아니구나 어조로 드렸구나. 그죠? 그죠? 어조로 드렸죠. 하나 어조로 드렸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잠깐만 13번의 문제가 바로 이거 어조죠. 쿠키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글은 13번 먼저 봅니다. 뭐예요? 장점과 관련된 얘기죠. 그죠? 쿠키의 장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가다가 데미지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해서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바로 어조를 가지고 풀어라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 두 가지가 다 지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찾아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특히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조회 갖다 놓는다 늘 말씀드리죠. 이 글은 리버럴리즘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리버럴리즘과 관련된 얘기 바로 요것을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리버럴리즘이 바로 뭐냐 핵심화가 되고 있다. 네, 자. 근데 여기에서 리버럴즘입니다. 뭐 요거는 마찬가지로 리버럴리즘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 리버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뭡니까? 요 사람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대의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별로 어렵게 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가다가 쓸데없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네, 어디 나옵니까? 아 여기 리버럴리즘 나오고요. 어디 시작이 어디가? 네. 3번이 어디 갔어? 아, 얘가 3번이로구나. 그래서 정답이 아, 4번이죠. 네, 정답 4번이. 여기서 문은 갑자기 리버럴 파티가 왜 정당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는? 그죠? 정당이 왜 나옵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캐나다 정당과 관련돼서 얘기하려는 게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리버럴리즘이라는 좀 더 보편적인 그런 바로 주제를 가지고 좀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서 리버럴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서 대의로 다 가버렸다라는 거고요. 요겁니다. 요거. 그러다가 3번에서는 다시 리버럴리즘으로 다시 들어왔다란 말입니다. 그렇죠?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4번에서 왜 갑자기 리버럴 파티가 나오냐? 정당이 왜 나오냐? 왜 진보 정당이 왜 나옵니까? 이것은 자유당이 왜 나옵니까? 이것은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구체화됐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방식 중에 가장 전형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비슷한 단어 갖다 집어넣고서 쓸데없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의 예를 갖다 붙여줘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심하시고, 그러나 일단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주제를 찾아줘야 되는데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주에 갖다 놓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문장의 공통점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요 문제 풀어나갈 때. 그리고 지나치게 구체화시키지 말라. 요 얘기입니다. 그럼 자, 그 다음 문제. 요거로 보시게 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인터넷 쿠키와 관련된 얘기.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인터넷 쿠키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럼 쿠키와 뭐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뭡니까? 장점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여러분 늘 말씀드린 거 있죠. 영어는 복수가 들어있으면 그것이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왜? 복수가 있으면 복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말입니다. 막연하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끝내버린다면 그러면 나쁜 놈이죠. 그죠? 글을 제대로 못 쓰는 놈이란 말이야. 그럼 장점, 무슨 장점이 필요할 거냐라고 해서 이 글은 보시는 바대로 어떻습니까? 얘가 나온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음 뭡니까? 특정하게 뒤집어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부정적인 표현에 나와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바로 요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는 damage. 그죠? 갑자기 damage가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는 피해를 준다 그랬으니까 장점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조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문제는 이러이렇게 풀었어. 좀 아까 있는 첫 번째 주제문을 찾았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어 하고자 하는 말 주어에 갖다 놓고 있어. 리버럴리즘은 주어로 돼 있었어. 지금 여기서 인터넷 쿠키로 주어로 돼 있었어. 그것이 핵심어야. 그런데 그에 무슨 얘기를 할까? 그에 보편적 설명을 하고 있어. 두 번째 거 보니까 장점이었어. 그러니까 이 다음은 장점이 나올 거야. 왜? 단수화에는 복수를 썼으니까 그 다음에 복수를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갈 것이니까 말이죠. 그럼 가다가 부정이 나오면 안 되겠죠? 즉 다시 어조가 달라졌어. 그래서 이건 정답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결코 이 사람이 여기에서 그동안 출제한 것을 보게 되면 결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두 문제나 냈다라는 거 굉장히 저는 좀 의의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런 정리를 한번 하신다. 진짜 여러분에게 진짜 당부드립니다만은 제가 얘기를 하죠. 2015, 16, 17 국가리 지방직 문제 진짜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각각의 문제의 공통점이 보일 겁니다. 아, 그리고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 한 놈이 출제한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진짜 한 놈이 출제합니다. 그 어떤 놈인지 그럼 한 놈만 진짜 잡으면 되는데 그 놈을 못 잡아가지고.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 보시면 14번입니다. 이것도 다시 읽어보면 수에 일치라고 또 봐야 되겠죠. 이것도 수의 일치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 말이죠. 자, how much she pays for her clothes 나왔고요. Where she buys them 요거 나왔고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의문사절이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의문사절이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문사가 들어간 절이 바로 이것이 의문사가 들어간 절이 요거 주어가 되는데 일단 동사에서는 특별하게 복수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죠? 네, 단수로 받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의문사가 들어간 절이 바로 문장의 주어가 됐습니다. 복수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의 일치 문제입니다. 어쨌든 수의 일치 문제 지난번에도 보셨습니다만 수의 일치 문제 참 이 사람 잘 내고 있어요. 수의 일치 문제.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도 where가 또 나와버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의문사를 주어로 되고 있어서 단수로 받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런 꼴이란 말이죠. 그죠? 자, 이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의문사들은 물론 단수가 되는 겁니다만 의문사들이 A와 B로 되어 있다란 말이죠. 이럴 때는 여러분 어디에 맞추는 겁니까? B에 맞추는 겁니다. 의문사 절이든 아니든 A와 B에서는 B에다가 숫자를 맞춘다라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B에다가. 요거는 국가직 7급에서도 전에 전문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나왔더니 어떤 학생이 그래. 도대체 뭘 묻는지 모르겠더라고.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죠. A, B, C, or D 이렇게 줬었어요. 주어를. 이렇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동사는 어디다 맞춰요? D에다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딱 이게 단수였어요. 그럼 단수 써줘야 돼.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 이렇게 낼 거라고 상상을 사실 못했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요거 아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문법 문제 드린 것도 자 전부 다 이런 거 지금 감안해서 여러분 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수 요걸 썼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나왔죠? 자 뭐 맞아? 맞아입니다. 이놈이 정답입니다. 저도 그래서 뭐 맞아? 맞아 오늘 정답으로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드렸는데 네, 뭐 다음번에 실수 안 하면 되죠. 네. 자, 노스노. 댄입니다. 네. 자,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것은요. 자, 3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요거 보면은 참 요거 참 대단하다. 정답을 쉽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근데 정답만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드린 것과도 뭐 맞아, 맞아.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나머지 보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보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거 바르게 쓰였는데 말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자, 내가 여러분들 굉장히 요것에 상당한 의의를 두고 있죠.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nine categories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관계대명사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고 있다는 말이야. 자, 여기에서 보시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전치사는 원래 뒤에 있었던 건데 뒤에다가 잠깐 갖다 놓고 보면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offer가 of를 취한다? 야, 요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offer는 of 취하는 게 아닙니다. offer는 of 취하는 게 아닙니다. offer는 제공하다 주다가 되는 거니까 뭡니까? of가 아니라 to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거. 자, 이걸 난 이렇게 냈다라는 거. 그럼 한번 우리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비티나고 어몽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즉 전치사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도 전치사 문제라고 또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드린 것 가운데서 여러분 몸에서 인상, 좋은 인상을 주다라고 했을 때 제가 make a good impression, 그 뒤로 그것이 bad인가, bad인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impression on이죠. 아, 그거 틀리게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나도 그 on 대신 of 한번 써볼까 했었어요. 그거. 근데 과연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맞출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항상 전치사 만났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 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많은 생활 또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장학금이 제공되는 아홉 개의 부문은 다음 목록에서 그랬는데 저는 왜 이걸 툴을 썼을까? 자, 이게 참 미친놈이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예요? 인으로 보셔야죠. 네, 인으로 보셔야죠. 자, 다음 목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목록 안에서 보겠죠. 네, in the list가 좋습니다. 간혹은 on을 쓰기도 합니다. on, 목록 위에서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in이 가장 좋죠. 네, 누가 그랬는데 그, 어떤 선생님은 from으로 그 해설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요. from은 안 됩니다. 도저히 from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들어갈 수는 사실 없습니다. from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from 무슨 전치사다? 분리의 전치사거든요. 분리의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분리가 여기서 들어갈 일은 사실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to를 썼으니까 반대로 from을 아마 생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것은 아니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니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건드렸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수업하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각동사가 우리가 이것을 아마 노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각동사가 원래 원형부정사 봤잖아요. 그죠? 근데 목적 빠지면서 능동이라 뭐가 됩니까? 수동이 돼버리죠. 그럼 원형이 뭐로 바뀝니까? 투부정사로 바뀌죠. 아마 요 장난을 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공부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니네들 그러지 마라, 제발. 이런 얘기예요.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 이거예요. 응? 이래가지고는 곤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아, 여기 있었군요. 아더데니 여기 있었군요. 지난 시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자, 아드데입니다. 그가 현재 양호한 재정 조건 하에 있다는 사실 뭐라고요? 이외에는 그랬습니다. 바로 댄 앞에 아더가 들어가면 뭐뭐 보다라는 그런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가 돼버립니다. 뭐뭐 이외라는 그런 전치사가 돼버립니다. 야. 아, 좋네요. 네.
예, 그러면서 여기서 팩트하고 대절이 물론 동격이 돼버린 거고요. 그죠? 동격이 돼버린 거. 사실은 앞에서 이제 그 앞에서 황당한 전치사 문제를 내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이런 것까지도 사실 자꾸 이제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좀 사실 듭니다. 어떤 상태에 따라 볼때 당연히 인이 돼버리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건 또 이렇게 해서 또 꾸며주고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뉴스는 가산이 아니라 불가산입니다. 마지막에 쓰여 있는 건 복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죠. 불가산입니다. 예, 요것도 저는 굉장히 요것도 사실은 좀 의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당히 의의가 있다. 왜냐면 다음 문제에서 예, 자, 지금 여기에서 요거를 또 살펴보시면은 지금 새벽 모의고사 수강하시는 동강으로 수강하시는 분들, 자, 요번에 그 지방리 7급 문제가 워낙 좀 중요했었던 그런 부분이라서 오늘 좀 그거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모의고사 해설 안 하나 그러지 마시고요. 네, 오늘 조금 요거 제가 좀 설명드려서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앞으로 나올 문제를 상당히 좀 보여주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분 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서부터 모의고사 해설로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낙과 always, 요거 부분부정이죠? 네, 부분부정. 요것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자, 자기가 좋아하는 문법은 다 내는 거예요. 예, 진짜 다 내는 겁니다. 이거 뭐, 진짜 2017, 요번에 지방지 문제 가지고서, 나 이런 사람이야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분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쓰세요. 자, 부분부정 문제. 요거는 부분부정 문제. 요런 식으로 좀 한번 써보세요. 근데 저는 또 여기서 그냥 끝내고 싶지 않아요. 이것도 생각하고 싶어요. 리미티드. 과거 분사가 됐고요. 저는 또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요. 뭐냐면, 리미트, 원래는 A to B가 되는 것이고, 2015년 국가리 9급 문제 본다면은, 얘가 바로 뭐다? 전치사라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은요. 전치사라는 문제까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 요것이 바로 뭡니까? 2015년 국가지 9급에 뭐가 있었으니까? 비타이드 2가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이때 2가 바로 뭐다? 전치사다. 이게 첫 문제 나왔었다란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전부 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뭐뭐에 국한되다, 제한되다라고 해서 밀리미티드 2라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2를 투부정사의 2냐, 전체 2냐라고도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2015년 국가지 9급을 통해서 본다면 그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있었다란 말입니다. 바로 그 점을 생각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 신발 디자이너인 하디는 신발이 거대한 심리 효과를 지닌다고 말했다랬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디하고 이제 동격으로 또 처리한 부분까지 또 보이고 있네요. 말하고 또 신발 shoes have a huge psychological impact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이 물어본 건 문법적으로 놓고 본다면 동격이 좀 가치가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저는 신발에다가 좀더 가치를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쌍을 이루는 명사는 뭐로 받는다? 복수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 단어를 선택해서 여기서 줬다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뉴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가 되는 거잖아요. 불가사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명사 쪽에서도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 꽤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명사와 관련해서 나올 만한 웬만한 문법은 사실상 다 나왔는데, 안 나온 게 바로 뭐였었느냐면 거의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쌍을 이루는 명사, 요것이 단수냐 복수냐라고 물어보는 요 문제, 아직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요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man may wonder why women sacrifice their comfort over oddly shaped elevated sho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글쎄, 여기에서는 딱히 뭐를 더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 sacrifice하고 over를 묶어서 여러분 좀 생각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for를 쓰시는 것도 상당히 좋죠? for를 쓰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for를 쓰는 거, sacrifice, for를 쓰는 거. 작년에 지방리 7급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sacrifice가 for와 관계 써야 되는데 for가 빠져서 나온 문제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사실 관계대명사 활용하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함께 for로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굉장히 또한 여기다가 또 요것에 의의를 좀 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요 구조라고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명사 앞에 형용사를 나열하는 방식은 형용사, 콤마, 형용사, 명사의 꼴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and를 통하지 않고
그냥 형용사, 형용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 콤마, 형용사, 명사 요걸로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좀 있겠고요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또한 과거 분사를 썼다라는 거 아마 요점이 되겠죠. 과거 분사 즉 다시 그 신발과 엘리베이터의 관계 수동이라는 거고 신발과 쉐입의 관계 수동이라는 거죠. 요거까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the most important point of wearing high heels is to make a woman to feel taller, slimmer, and sexier. 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Make 무슨 동사? 사역동사입니다. 네, 가다가 이제 좀 어렵게 출제하다가 하나 정도는 여러분에게 좀 아마 주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사실은 하네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또 생각하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수의 일치 여전히 걸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The most important point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Of부터 heels까지 가로치시게 되는 거고요. 포인트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is가 되는 거죠. 이것도 수의 일치와 나름대로 관련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포인트는 다음에 전체 of을 받는다는 거죠. 투부정사 취하지 않습니다. 투부정사 취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지방지 9급에 출제됐었던 요번에 단어하고 여러분들 같이 한거 연계시켜 생각한다면 habit, 습관이라는 단어도 다음에 투부정사 취하지 않고 of를 취하게 돼 있죠. 바로 그 문제하고 연계시켜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살짝 좀 의도 있는 문제다. 의미가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입니다. 네, 물론 and는 같은 것 끼를 묶어준다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돼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6번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뭐든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네, 그런 것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recommend라는 거, 좀 많은 거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시간도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 요 recommend 차원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recommend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단어가 동사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ing입니까? 투부정사입니까? ing입니다. 이놈은 ing입니다. 동사가 바로 오게 되면 ing입니다. recommend는 말입니다. 따라서 따지고 본다면 지금 3번에 recommend 다음에 ing 나온 거 문제없습니다. 이것은 이거는 문제없습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문제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commend가 동사가 바로 나오면 ing가 되지만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도 될 수가 있죠. 이겁니다. 자, recommend가 물론 시험 문제 나오면은 뭐 거의 90% 이상이 바로 대절이죠. 바로 대절이 되는 것이고 이또 대절 속의 동사의 원형이 되는 거죠. 네, 대절 속에 이것이 바로 동사의 원형이 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should가 있었는데 should를 생략하고 네, 동사의 원형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절 속에 원형 쓰는 거 날 봐 어딜 봐 자꾸. 앞에 나온 사람 쑥스럽게 날 봐. 우리가 대철 속에 원형 쓰는 거 그죠? 뭐 디맨드 나왔었죠? 그렇죠?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다음에 인시스트 나왔었죠? 그죠? 그 매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해도 빼놓자. 제가 그래서 뭐 조동사 가장 많은 출제를 보이는 게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대철 속에 원형 써줘야 되는 거. 바로 고놈이 지금 4번이 그래서 정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런 거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출제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많은 그래도 어쨌든 자꾸 여러 가지를 좀 거르려고 좀 노력했었던 그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해설을 좀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17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말이죠. 17번의 마지막에 돼 있죠.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해설에도 드렸습니다만 빈칸 채우기도 항상 뭐와 관련이 있다? 주제와 관련이 있다. 제발 주제와 관련이 있다. 두 번째,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첫째, 빈칸 채우기도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어조를 확인하라. 1번, 2번, 3번, 4번을 보시면 글자 그대로 놓고 보면 1번을 제외한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어조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2번에 cannot 들어갔죠? 3번에 exclusively 들어갔죠? 4번에 devoid 들어갔죠? 그죠?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드는데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어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어조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어조를 가지고 틀린 보기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러한 어조를 가지고 보기를 만드는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그래서 1번만 긍정이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부정입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요번에 여러분 아시죠? 지방립 9급에서도 어조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죠. 특히나 레드얼론 빈칸 앞에 레드얼론 주고 몸에서 말할 것도 없이 레드얼론을 빼버리고 레드얼론 앞을 빼버렸었죠. 그래놓고 빈칸이 들어갈 게 뭐냐라는 얘기인데 몸에서 말할 것도 없이 레드얼론은 거의 대개가 부정만 쓴단 말이야. 나머지 보기 3개는 긍정이었었고 하나만 부정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럼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 자체 해석할 필요조차도 없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야.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느냐면은 여러분 끝에 두 번째 줄에 올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올이라고 나와 있죠. 저는 올과 정답에 해당하는 1번의 이치하고 사실은 연결시키고 싶어요. 이치가 각자라는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각자라는 것도 각자 한 명 한 명에서 전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오라고 이치는 결국 같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함께 묶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오리 수적인 개념인데 이치도 마찬가지로 수적인 개념의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8번입니다. 네, 18번에 보시게 되면 말입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 올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문제만 빼놓고서는 내용 일치 문제 전부 다 마지막 문장이 정답이었었다 그랬어요. 마지막 문장이. 자, 맛의 감각기관과 관련된 국가리 9급의 내용 일치 문제 한 문제를 빼놓고서는 전부 다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일치와 일치하지 않는 걸로 여러분 만들어냈었어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18번 문제도 마지막 문장과 관련해서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서 보기의 구성을 잠깐 보시면 first라는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요런 거. 다시 얘기해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현재 문제 출제하시는 분 가운데서 지금 보시게 되면 말이죠. 비교와 관련된 표현을 굉장히 보기로 많이 만들고 있죠. 정답의 보기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함께 서수와 관련해서 보실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셋째. 끝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디스파이트라고 보이고 있죠? 저는 이거 내용일치 가운데서 하나의 패턴이라고 여러분 잡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보 있는 부분 조심하라. 양보의 표현 조심하라. 거기를 거는 경우 상당히 많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있었죠? 요것도 지방지 문제였었나? 인도의 음식 가운데 판이라는 음식이 있었죠? 판이 겉보기에는 사치스러운 음식처럼 보이지만 이랬었단 말이야. 그럼 뭐야? 실제로는 사치 음식입니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정답의 보기는 뭐라 그래서 사치 음식이다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 이렇게 저 문제 출제했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despite 부분 조심하라는 거죠. Despite being the first person to actually build one. 그래서 Joseph Dodd claimed not to. 자, 이번엔 끝에 세 번째 not. 부정어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부정어 있는 부분을 잘 봐라. 부정어 있는 부분을 잘 봐라. 부정어, 제가 또 그랬잖아요. 부정이 있는 부분 걸 때가 상당히 많더라라고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여기를 걸었다는 것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19번에 볼게요. 자, 19번에 보시겠습니다. 19번에 상당히 지문 내용이 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면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또한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또한 마지막 문장입니다. 특히나 마지막 문장 끝에도 두 번째 줄에 But crazy horse continue to lead hunting speed outside these limit라고 해서 자, crazy horse는 계속해서 사냥 여행을 떠났다. 사냥 여행을 lead, 이끌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crazy horse가 자, 여러분들 또 제가 그러냐 내용일치도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주제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는데요. 크레이지 호스가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백인과 전투를 벌였다는 얘기거든요. 저항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2번을 보시게 되면 Diffuse Conflict라고 해서 야, 저는 Diffuse라는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리 7급의 Diffuse를 어디서 먼저 출제한 적이 있었죠? 원래 Diffuse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Diffuse라는 것은 원래 신관, 뇌관이죠. 뇌관은 제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퓨즈를 빼냈다라는 얘기예요. 전기 퓨즈를 뺐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더 이상 전기가 작동하지 않는단 말이야.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근데 어떤 의미로 쓰였다? 보통 완화시키다라는 거죠. 해소하다는 의미가 있죠. 여기에서 conflict, 갈등이죠. 갈등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해서 no, 절대로 아니에요. 마지막에서 일단 있는 아주 결정됐다는 거 계속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이죠. 갈등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2번은 지금 뭐냐면 글 전체의 주제하고도 위배됩니다. 크레이지 호스는 끝까지 투쟁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그다음 두 번째 네 번째 줄을 보시면 in attempt to diffuse such conflict resolution was set up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그래서 보호구역에 설정되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뭡니까? 보호구역에 설정된 게 솔직히 크레이저스가 설정했습니까? 사실은 아니죠. 이건 아니게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백인 놈들이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백인 놈들이 만든 거지 크레이저스가 만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2번을 보시게 되면 크레이저스 attempted to diffuse conflict라고 해서 오히려 크레이저스가 attempt 했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No,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니겠습니다. 바로 이것도 또한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조하고도 관련이 있고 말이죠. 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또 있었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0번은 저는 여기에서 해설 드린 것으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어가 둘입니다. 커튼과 울입니다. 둘 다 들어가 있는 보기. 커튼과 울입니다. 커튼과 울입니다. 그 두 개가 여기에서 핵심어가 됩니다. 커튼과 울, 둘 다 들어있는 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핵심어를 찾아라. 커튼과 울, 그 두 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 그럼 하지 마시죠. 네, 이따 시간은 어쨌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오늘 그 모의고사 문제 일단 뭐 해설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네, 5번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끝내야 되는데요. 그냥 1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번에 1번을 보시게 되면 노메라 왓이 아니라 하오입니다. 네, 이번에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예요? 형용사냐 부사냐 부사냐 형용사의 문제를 왓과 하우로 저는 갖다가 여러분을 보여드린 겁니다. 거기서 왓은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에, 형용사로 쓰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사실 없지 않을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옆에 uneasy라는 바로 뭡니까? 형용사 나와 있죠? 형용사 앞에 형용사 나왔으니까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하우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러 두 번째 줄에 거기서 뭡니까? 엔서다면 of을 써버렸죠? 여러분 기분은 of가 아니라 투입니다. 기분은 of가 아니라 투입니다. 일부러 드린 겁니다. 기분은 of가 아니라 투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거 offer가 그죠? 투를 써야 되는 of을 썼기 때문에 저도 일부러 of을 쓰고서 일부러 그렇게 되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번입니다. 대시 주격관계대명사죠? 네,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동사에서는 선행사에 맞춥니다. 랍스터즈가 복수죠? S 빼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의 일치 문제도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3번에 말씀드렸죠. Make a bad impression on입니다. 사실 on에다 초점 맞추고 싶었던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사실상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네, 두 번째 줄에 what impression에서 what이 거기서 형용사 쓰였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즉 다시 해서 뒤에 나오는 impressio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썼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번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이미 답은 고를 수 있었기 때문에 한번 드린 거고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두 군데 걸었어요. First, 서수 다음에는 ing 받지 않습니다. 이런 기출이 있습니다. 서수 다음에는 투부정사입니다. 서수 다음에는 투부정사입니다. ing 받지 않습니다. 왜 분사도 형용사 역할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의 룰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수나 최상급 다음에는 투부정사입니다.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이더도 들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쓰리라고 되어 있죠? 3이 나옵니다. 셋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any로 바꿔줘야죠. 그렇죠? 셋 이상의 하나는 any가 되는 것이지 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이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더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여러분 틀리면 속상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나름대로 오늘의 문제도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오늘 앞에 여러분 기출 여러분 해설하는 거 제가 조금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 문제들 오늘은 제가 인용한 것 가운데에서는 특히 그 15, 16 그다음에 그 요거는 타임즈에서 좀 인용을 했거든요. 그 말은 제가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조금 자세하게 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18번은 맞으셨습니까? 종이는 경쟁자가 없다. 맞으셨습니까? 네, 나름대로 조금 난도 좀 높이려고 좀 그런 건데 말이죠.
예, 아마 보시면서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감을 못 잡으신 분은 아직까지 문제 보시는 눈, 그래 해석보다도 문제 보는 눈이 조금 예, 안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솔직히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을 더 많이 좀 익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19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조입니다. 그렇죠? 인류가 멸망할 거랍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누가 말한 걸 뺐습니다만 스티븐 호킹 박사가 쓴 글입니다. 이거요. 예, 스티븐 호킹 박사가 쓴 글입니다. 우리 빨리 지구를 떠나라는 겁니다. 지구를 전부 다 빨리 탈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구가 멸망해요. 인류가 멸망할 거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번은 긍정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